1902년 세실로즈 사망 당시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0%를 통제했다. 하지만 1902년과 1908년 프리토리아의 트란스발과 독일령 남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대형 광산이 발견되면서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나미비아의 광산은 기존 드비어스의 광산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규모의 매장량이었기 때문이다. 1905년에는 트란스발의 프리미어 광산에서 3,105 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것으로 이 광산의 소유자였던 토마스 컬리넌의 이름을 따서 컬리넌 다이아몬드로 명명되었다. 이후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9개의 큰 다이아몬드와 96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연마되어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이름 역시 이 다이아몬드에서 유래되었다. 한편 프리미어 광산의 주인 토마스 컬리너는 드비어스의 카르텔인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의 가입을 거부하고 소규모 광산업자였던 에른스트 오펜하이머에게 다이아몬드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드비어스의 지배력이 악화되었다. 1917년 유대계 독일인 에른스트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금융가 JP 모건과 함께 앵글로 아메리카를 설립했다. 오펜하이머는 1920년대 다이아몬드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남아프리카 광산들을 장악하고 1925년에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만들었다. 드비어스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경기 침체로 남아프리카 일대에 많은 광산들이 파산하자 드비어스는 파산한 광산을 매입하기 시작해 남아공에 있는 대부분의 광산을 소유했다.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제국은 한 걸음 더 성장했다. 1924년 드비어스는 알프레드 노벨이 세운 노벨 엔터프라이즈와 부분 합병해 AECI를 설립했다. 이로써 폭발물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한 드비어스는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1926년 JP 모건의 자금력을 업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드비어스의 대주주가 되었고 오펜하이머는 3년 뒤인 1929년 회장이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산업의 독점력을 강화했다. 승승장구하던 드비어스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요는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1938년 호주 시베리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무너지면서 보석의 주요 소비자인 귀족 시장이 사라졌다.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은 구매력은 있었지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에 관심이 없었다. 드비어스의 사업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렸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에게는 반짝이는 돌멩이보다 당장 먹을 빵이 필요했다. 게다가 유럽인에게 다이아몬드는 대중보다는 귀족을 위한 보석이었기에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개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드비어스의 자구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과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인한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와 호주, 시베리아, 캐나다 등에서 새로운 광산의 발견으로 인한 공급 증가는 다이아몬드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이자 다이아몬드 중개업체인 중앙판매기구를 통해 전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0%를 매입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다시 매입하여 다이아몬드의 가치 폭락을 막았다. 또한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공급자를 선별하는 전략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희소성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드비어스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다이아몬드를 공급할 수 있었다. 1939년 드비어스는 컷, 투명도, 색상, 캐럿 등 4C라는 다이아몬드 판매 및 등급 기준을 설정해서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을 세웠다. 4가지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16,000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드비어스는 기존 유럽 시장에서 벗어나 급성장 중이던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1947년 드비어스가 내놓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비유하며 세계인의 약혼과 결혼 풍속을 바꿔놓았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자 드비어스의 에른스트 오펜하이머 회장은 다이아몬드 상품의 90%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브랜드를 정비하기 위해 1932년 샤넬과 협업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드비어스의 임원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접고 보석용 금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회장의 아들 해리 오펜하이머는 무조건 처분하겠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며 할리우드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다이아몬드를 협찬할 것을 제안했다.
1945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은 밀드레드 피어스에 출연한 조안 크로포드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24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비어스 목걸이를 걸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듯 말했다. 다이아몬드같이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한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미 두 번이나 이혼했던 그녀에게 사랑은 멀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1947년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광고회사 NWA의 신출내기 카피라이터 프랜시스 게러티는 드비어스 광고를 준비하며 고민에 빠졌다. 1930년대 이전에는 약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팔, 루비, 사파이어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 몇날 며칠 밤을 새우며 카피를 쓰다가 지쳐있는데 문득 조안 크로포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이아몬드를 단순한 보석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상징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950년대 미국은 풍요로운 사회로 불리며 1970년까지 황금기를 누렸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성공의 정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 다이아몬드는 미국인이 동경한 풍요로운 교회의 정원 생활과 잘 맞아떨어졌고 미국판 신흥 귀족 계층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었다. 게러티는 많은 커플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징표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자신은 83년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드비어스의 캠페인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릴린 먼로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노래를 불렀다. 얼마 전 타계한 영화배우 숀 코네리가 제임스 본드 역을 맡으며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007 시리즈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영화 제목에도 영향을 주었다.